어디 갔지? 안 보이네. 아, 안 보이네. 꾸꾸. 어? 안 보이네. 어디 갔을까? 아! 예쁘다, 예쁘다. 엉덩이. 동생 사랑해. 그렇게 좋아? 동생아 울지 마. 아, 그 잘하네 코끼리. 어, 코끼리. 아, 잘하네. 아, 잘하네. 망금, 와, 신기하다. 오, 다 해봤어. 뭐 하고 있어? 친한 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가는 중이에요. 간 김에 남편이랑 진주랑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곳도 들릴 수 있으면 들려서 구경하다가 오려고 해요. 구경하느라고 바빠. 아! 밥 먹으러 왔어요. 저희는 순댓국 먹고 아기는 첫째 이모님께서 싸주신 도시락 먹이려고 해요. 맛있는 계란 주먹밥. 밥이 나왔어요. 졸쏘 순댓국.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아, 엄마 고마워. 인형이에요? 인형이에요? 뭐예요? 저 주는 거예요? 우와, 감사합니다. 몇 층 갈 거예요? 엄마다. 뭐해? 가져와 토끼. 엄마 토끼 인형 가고 놀고 싶어요. 아, 고마워. 엄마 토끼.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엄마 토끼. 엄마 토끼 고마워. 토끼가 배고프대. 자기 말래. 당근. 당근. 토끼 안녕. 토끼 당근 주세요. 토끼 배고파요.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토끼 당근 주세요. 냠냠냠. 냠냠냠. 엄마도 줄래? 엄마도?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옳지 잘해도 박수! 책,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옳지. 놀았으면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어, 맞아. 어, 맞아요. 들어가자. 거기 놔도 돼. 괜찮아. 우유 먹자. 우유 잘하네. 아, 우유다. 아, 우유 먹자. 아, 맛있다. 공주 의자에 앉아주세요, 공주님. 아, 잘했네. 어, 주세요. 공주 의자에 앉아서 먹을 거야. 안녕하세요, 공주님. 공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공주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응. 맨날 아침에 나오면은 진주가 루이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이, 좋아. 내 동생 사랑해. 안 먹어도 배부르네. 진짜 진주는 질투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그쵸?
귀여워. 동생 예쁘다. 진주도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엉덩이를 들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어머나. 어머나.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드라마 산후조리와 해로 스파 받으러 가고 있어요. 스파 받으러 왔어요. 집에 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그 나왔지 노래 그거 따라하는 거야? 응? 아우 잘하네.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오. 아이고. 이번에 가서 루이 옷 구매한 거예요. 스타킹 너무 예쁘죠? 신발도 너무 예쁘고. 짠. 루이가 제대로 외출을 할 수 있을 때는 4-5개월 정도 될 것 같아서 6먼스 살까 12먼스 살까 하다가 12먼스로 구매했어요. 기대된다.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즘 또 남자 옷들도 너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구매한 샤넬 운동화예요. 제 거 아니고 엄마 거예요. 엔젤링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더스트백이 있고 여기 신발끈. 짠! 너무 예쁘죠? 제가 골라줬으니까 저의 지분도 있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친정 엄마한테 딱 어울리는 컬러랑 디자인이라서 그리고 저도 신으려고. 친정 엄마는 저랑 체형이나 이런 게 완전 똑같거든요. 짠 예쁘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 이번에 신상이 또 나왔던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뒤에도 샤넬 로고. 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편안하게 신고 벗기하기도 너무 좋고 적당한 굽도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잘 신을 것 같아요. 짠! 컬러가 은은하니 엄청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베이지 컬러예요. 이게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언박싱 끝.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후다다닥. 저녁 먹어요, 엄마 아빠는. 반짝 반짝 반짝. 이렇게 해줘야 된다. 뱅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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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고. 뿜!
맞아 폭주. 맞아 퐁 퐁했지 엄마 그 읽어줄 때마다. 아 읽어주세요. 응, 엄마 책 읽어줄게. 응 알았어. 어 앉은 거야 먼저. 맞아. 엄마랑 노는 건 신나요. 응 그래 엄마가 잡아 알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둘째의 존재. 너무 조용하고 너무 순해요. 잠도 혼자서 자고 4시간 5시간씩 통잠도 자고 엄청 순둥이. 진주보다 더 순한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아침이에요. 엄청 맛있다는 그건가? 간식으로 충무김밥을 먹으려고 해요. 시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맛있는 음식들 덕분에 친정가족들과 오늘 맛있는 행복한 저녁 파티예요. 종종 친정아빠는 왜 안 나오시는지 물어봐 주시는데 영상 초반에는 종종 나오시다가 친정 아빠가 싫다고 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출연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아. 아. 고마워. 고마워. 또 줘. 또 줘, 또 줘. 엄마 다 줘. 아니야? 어. 자, 이것도 가져. 응. 고맙습니다. 응. 후식으로 조리퐁 먹어요. 한결같죠? 오늘도 행복했던 하루예요. 종종 우리 엔젤님들께서 행복한 일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 주변에 소소한 행복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놓치고 못 보는 행복과 감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행복에 마음을 문을 열고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소소한 거라도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가면서 그 행복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노력을 하면 그 행복은 다 나의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비슷해서 무기력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저 스스로에게 숙제를 내는 것 같아요. 아 이번 주는 책을 좀 더 읽어야겠다. 아 이번 주는 맛있는 걸 좀 먹어야겠다. 아 이번 주는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안부 연락을 해야겠다라는 작지만 잘하지 못했던 그렇지만 하고 싶었던 그런 숙제들을 나에게 던지는 거죠. 그 숙제들을 내가 잘 지켜나가다 보면 언젠가 나의 약속들이 나를 또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고 좀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지켜가는 나의 약속들이 언젠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아시죠? 행복할 약속, 행복할 숙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해서, 감사해서 하루를 온전히 잘 살 수 있어서 온 마음을 다 담을 수 있어서 행복했던 하루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서로에게 이런 아름다운 말을, 아름다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행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